예, 우리 첫 출연에 뽑힐 확률이 올라갑니다. 자, 오늘 첫 출연인 분입니다. 떠오르는 신예 파워보컬 희신 오셨습니다. 대형 가수의 느낌이 저희들이 한번 힘이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게요. 올해 3월에 발표했던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또 네, 차트에 계속 순위 안에 머물고 있어요. 기분이 어때요? 처음엔 진짜 막 실감도 안 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작업을 해서 발매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살짝 들었는데요. 제가 꿈꾸던 불후의 명곡 무대에도 설 수 있어서 이제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. 지금 느낌은 미스코리아 대회 같은 느낌이에요. 저희 지금 이제 3명 남은 거거든요. 진 발표 전 느낌이죠. 아, 근데 사실 우리 잠깐 그 부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 요번에 새로 낸 곡. 네. 시든 꽃에 물을 주듯.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자리 붙잡는 너 외모는 아나운서 느낌의 외모를 갖고 있는데 성대가 소찬이 씨 성대를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렬한 진짜. 이게 기대가 많이 되고 사실 오늘 이 출연진직에 유혜승 씨가 사실 슈퍼루키로 슈퍼루키죠.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데 혜승 씨가 좀 견제를 했다고요? 아 네. 아, 예전부터 예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때부터 봤어요.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셔가지고 대기실에서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. 슈퍼루키 뺏길까봐. 아직도 뺏기는 위신가요? 근데 뺏기기에는 달수가 너무 안 남았어요. 좀 있으면 2020년이거든요. 조금만 버티면 돼요. 조금만 버티세요. 자, 오늘 첫 출연입니다. 흰 씨의 폭발적인 환상적인 무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흰 씨, 화이팅! 화이팅! 너무 긴장하지 말고.